네. 네, 보통 티앵벳 읽을 때그 어려워요. 한국 사람이 내가 이렇게 똑 티앵벳 과 그래서 조금 쉽게 읽는 방법, 쉽게 읽는 방법. 그래서 자음하고 모음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자음 우암, 모음 응암. 그 이중 자음은 우암 또이, 딱. 우암 깨예요. 이중 자음, 이중 모음, 이중 모음 응암 또이. 구암 đôi. 아. 예, 응암 또이, 또이. 네, 그렇게. 네. 근데 이게 한국어도 똑같아요. 한국어도 보면 자음, 모음, 이렇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중 자음.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눠봤어요. 처음에는 자음, 모음만. 티앵벳하고 티앵한.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자음, 모음, 자음. 부암, 응암, 부암. 네네, 이거 티앵벳, 티앵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자음, 모음, 이중 자음. 이중 자음, 부암, 도이. 이것도 한국어도 이중 자음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자음, 이중 모음. 네네. 한국어도 똑같이 있어요. 이중 모음 한국어가 아마 베트남어가 이중 모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티앵벳고 뉴이 웅암 또이. 한국어 이중 모음이 아마 11개인가 그런 것 같은데, 한국어는 모음이. 티앵벳은 몇 개예요? 이중 모음 몇 개예요? 성이. 아마 20 over 20 or something. 20,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중 모음이 티앵벳이 많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 오, 그 자음 이중 모음, 자음. 이거 한국어에는 이렇게 끼는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는 모음이 앞으로 오는 경우는 없어요. 티앵벳은 모음. 예를 들어서 이 오, 뭐 이런 것들. 오다오 할때오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모음. 근데 한국어는 안 돼요. 이중 자음 모음. 이중 모음, 모음 자음. 이중 모음, 이중 자음, 이중 자음. 한국어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중 자음, 이중 모음. 한국어도 많지는 않고 이중 자음, 이중 모음, 자음. 이중 모음, 이중 모음, 이중 자음. 근데 한국어는 많지는 않아요. 요거 일곱 번째 거는 내가 한 친구하고 한번 해봤어요. 잠깐만요. 이거는 아침에 매일 하는 친구하고 같이 해봤어요. 컴퓨터가 되게 느려졌어. 네. 요게 일곱 번째 거 해본 거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너무 좁게 보여서. 보면, 티앵벳. 이건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카페 이중장 뭐 녹, 꼭, 젠 이거 꼭 이런 단어 있어요? 콕 네. 지역? 라이징 톤 예. 콕 꼭? 커 네. KH 커커 KH 컵, 네. 잠깐만요. 그리고 요것도 아닙니다. 뭐암이네, 좀 이렇게. 근데 이제 한국어 기준으로 보면 요런 단어 있어요. 꼴뚜기, 뭐 이렇게 꼭지, 뽕, 빵 많지는 않은데 이런 단어들. 그리고 그 소리가 이중 자음 CH 그다음에 TR, NG, PH, KH 이런 단어들은 한국어에서는 이중 자음이 안 돼요. 그냥 츠, 뭐 푸, 그다음에 크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니까 그 조금 발음이 한국 사람이 내는 발음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이중 자음이 이런 경음밖에 없어요. 맨첫 단어가 경음. 이렇게 경음 이거 경음이라고 해요. 센 소리 그뜨 스쯔 Shop. 네네네 요 잠깐만 뿌뿌이 소리밖에 없어요. 다섯 개 나머지는 그냥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음, 지읒, 치읒, 키읔, 키읔, 비읍, 히읍. 나머진 14개의 자음이 있어요. 14개 자음에다가 경음 5개. 그래서 19개가 첫 소리에는 19개밖에 없어요. 쓸수 있는 단어가 퍼스트, 처음. 이거 3장 한번 몇 단어만 같이 해봐요, 저하고. 이거 하면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꼬테, 독, 냐냐. 오케이. 네, 그거 연습을 네, 같이 써봐요. 잠깐만요. 이걸다 하지 않고 밑에다 해서. 네, 여기다가 할게요. 신디는 여기다가 한번 이거 써줘 보고요. 나는 이거 한국어는 여기다 써볼게요. 이 단어는 아마 많을 거예요. 이거 한국어 많아요. 자음. 예를 들어서, 갑. 이런 거 있어요. 갑. 갑이 뭐냐면, 찌야. 찌야. 생뱃으로. 그 다음에, I don't know what that means. 이거 그 찌야? 가격 머니 머니 가격이 얼마예요도 있지만 값이 얼마예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비행하네 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가격.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 있어요. 낚시 까오까 할때 낚시하다 까오까 까오.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탁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케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봤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단어는 아니고, 딱딱. 딱딱. 클린업. 클린업. 예, 딱딱 이래요. 그다음, 소리, 정소리. 예, 딱딱 할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닭인데 이런 단어는 뭐 후다닥 이런 말 있어요. 후다닥. 이건 빨리 움직이는 모양인데 후다닥
닭은 소리가 부드럽잖아요. 닭. 스무드. 소리가. Sound is very smooth. 닭. 근데 딱. 딱. 이거 소리 strong. Very strong. 스탑. 예. 딱딱. 이렇게. 그 다음에 미음이 맑다. 맑다. 이런 거. 맑음. 그다음에 밝다, 밝음, 밝다. 그다음에 미음, 비읍, 시옷, 샀다, 사다, 사다의 과거예요. 무어, 다 무어 이거. 다 무어, 다 무어 이거예요. 네. What's the difference? 사다, 아, 그럼 발은, 발은, 토, 발. No, had to sell it, had to make it different. 아, 이거 발은 푸시고, 훗, 삐시고, 박다는 브라이트. 밝다. 박근혜나 밝다. 박. 네, right. Right. 예를 들어, right. 밝다. 그럼 Can 발. you say it? Can you say it? 밝다. 아. 밝다. 이거 근데 실제로 그 한국의 발음이 이거 이중 모음이, 이중 자음이 예를 들어서 이런 자음이 있잖아요. 이런 자음. 이런 자음은 이런 자음은 소리가 하나로밖에 안 나요. 소리 자체가 모 사운드, 모 티앵, 모 티앵. 예, 그래요. 그 아마도 아 이거 마치 그 띵벳이나 띵안에서는 이중 자음 여기 보면은 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민도 이거 H가 소리가 안 나잖아. 잠깐만. 이거 소리 노 사운드. 민. 그렇죠. 그런 특징 있고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영어다 그러면 이게 싱 그러면 영어인데 이거 그냥 한국어로 발음하면 sing 이렇게 소리가 날수 있어요. sing, singing. 그러면 ng는 그냥 이음 발음 나는 거예요. 이렇게 발음. 한국어 기준으로 따지면 어쨌든 아 그래요. 이거는 발음 아니고 살짝 뺄게요. 아 네. 한번 티앵벳 조금 써볼래요? 여기다가 이렇게는 민, 띵, 띵, 민, 신몇개 있어요? 그런 No, 단어 no. Make what? How many what? 아 아니 그냥 이 단어 이런 단어 예를 들어서 자음 모음 이중 자음 있는 티앵벳 I think we cook it all yeah. What's예. the Vietnamese? What does it mean in Vietnamese? No, not meaning. Just example, like a tin처럼. 예를 들어서 뭐 딘까오 할때딘 있어요. 딘, 딘까오. 그다음에 뭐 있을까? Let me go there. 낭? 아낭 할때 다낭, 낭. 이런 단어들. 한번 써볼 수 있어요? 보테, 비엣? 네. 네. Where are you? 여기. Number, page number? Which number 아니야. is it? 여기. 3강, 여기. 잠깐.
I don't see you. Do you see me? 아, 아니야, 아니야. 삼강이라고 돼 있어요. 삼강. 페이지 넘버? 페이지. 페이지 2, right? 페이지 2. 아, 아마 잠깐만요. 아니요. 두 페이지 첫 원, 투, 쓰리. 아, yeah, me too. 아나나나나나. 쓰리. 아, 이거야. 쓰리, 쓰리인 것 같은데. 아, 네. 예, 여기, 예, 맞아요. 거기 있어요. 오케이. 네네. 나도 더 써볼게요. 그래야. 네. 이중 이감다오이야. 참 알겠다. 예. 이따 연하 đuôi nó có nhiêu đó à? Only NH and NG. 아, 그래요? 정말요? 네. Only? Let me check. Let me check. 만약에 영어다 그러면 영어는 꽤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mink 이런 거 있어요. cave, sink도 있고 그다음에 park, arcade도 있고 Yeah, 파트도 있고. that's English. I know, I know English. 그러니까 Yeah. 이거 조금 한번 분석, analyzing sound. 왜냐하면 each language has a unique combination of alphabet. 그거 알면 쉽게 그 조금 더 읽기, 단어 공부 쉬울 수 있어서 그거 좀 찾아보고 하는 거라서. 영어는 sand, andy, 제법 많네요. 그 다음에 폴, LL 뭐 이런 거. 그 트윈벳은 딱두 개밖에 없어요. NH하고 NG밖에. And it indeed. Really? Yes. Let me Really? know. 정말요? 정말? 아, 진짜 없나? 한국어는 그럼 그렇게 따지면 한국어는 시행하는 CH. CH 있어요? 어떻게 해요? CH. Let me see. CH는 영어도 있는 것 같은데. 아, PIC. 오케이, 오케이. CH. 3? Yeah, 그러면은 let me search. 한국어는 뒤에 들어가는 단어가 꽤 많아요. 이것도 들어갈 수 있고, 세번 이중장사. 이거, 그 다음에, 기억 들어갈 수 있고, 리을 기억 들어갈 수 있고, 리을 비읍 들어갈 수 있어요. 밝다. 그다음에 이거 들어갈 수 있고 니은 히읗 들어갈 수 있고 니은 히읗 들어갈 수 있고 네, 이 정도?
요 정도가 밑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 맞다. 노름. 오케이. 네. 3개예요? 밥? 네. 아, 오케이. 나중에 생각나면 가르쳐 줘요. 네, 오케이. 네. 지금 내가 글 중에서 이거 요거 공부 조금 하고 올게요. 어디 갔지? 아니, 여기. 네, 이 사진 하나로.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다음. 네. 네. 해변에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어요. many people on the beach are산책하다. walking. 네네네네네. 오케이. 나무. 땡땡백. 뇽뇽이 리보 땐 바이빙. 오케이. 산책. 네. 한국? 어딜라 한국? No, 발리. 이거 발랑안. 발랑안이라는데, 발리 발랑안. 오케이. 네. My turn. Thing that go thing that. 유비 Okay. Biển hôm nay không có nhiều sóng. Biển hôm nay không có nhiều sóng. Biển Bada. Biển hôm nay 오늘 바다는 không có nhiều 많은 파도가 없어요. Sống, sống. không có Đúng rồi. nhiều Ta sóng, paddle sống.없어요. Sóng paddle. Wave. Wave, 예. Ocean wave. 오늘 바다는 많은 파도가 없어요. 근데, 네네. 근데 이거 한국어로는, 한국어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이건 직역한 거고, 네. Being home night, Hong Kong new song. 오늘,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는 오늘 바다엔 파도가 잔잔해요. 또는 파도가 안 쳐요. 파도가 안 쳐요. 요두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오늘 비엔 홈나이 홍고 뉴송 이렇게 말하는 거 티앵벳 오케이. 근데 한국어로 오늘 바다는 많은 파도가 없어요. 이상해요. 이상하단 말 알죠? 네.
우리는 이렇게 뉴 한국 아 홍로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오늘 바다 파도가 잔잔해요. 아니면 바다엔 그냥 바다가 잔잔해요. 이렇게. 바다엔 잔잔함, weak. 그냥 바다가 잔잔 이 very very calm calm 잔잔 오늘 그러니까 비엔라 잔잔해요. 오늘 바다가 잔잔해요. 오늘 파도 안 쳐요. 이렇게 조금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어 이렇게 공부한다 그러면 한국 표현을 또 많이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오케이. 시간 별로 없으니까 다음 거 해요. 네. You can also say in Vietnamese, you can say네네. 잔잔해요. 할수 있어요? la lắng sóng. bien, lắng sóng, 잔잔한 파도? Yeah, lắng is like flat. 잔잔한. flat. Yeah, flat. bien, lắng sóng. Yeah. simple. bien, lắng sóng. 바다 Okay. 잔잔해요. 오케이. Hôm nay, bien, lắng sóng. 오케이, 오케이. 고대희. 오케이. 네네. 또 이거 한번 공부해봐요. 언어 교환, 강사로의 자격 획득 기술 요구사항. 이거 챗GPT에 내가 아티클 찾았어요. 이렇게 한번 같이 봐요. 그거는 티앵한 먼저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제목, 언어 교환 강사로의 자격 획득 기술과 요구사항. 언어 교환 프로그램은 협력적인 환경에서 언어를 배우고 연습하는 데 효과적인 플랫폼으로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언어 교환 강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역할에서 뛰어날 수 있는 자격과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언어 애호가든 보상적인 교육 기회를 찾는 전문가든 자격을 갖춘 언어 교환 강사가 되는 것은 만족스러운 노력일 수 있습니다. 읽어볼 수 있어요? 호텔 또? 교, 교, how do you say 교환? this? 교, 교환. 교, 교. 짜오도이, 짜오도이, 교환. 언어 교환, 짜오도이, 교환하다, 바꾸다. 네. 네. 고, 어, 교, 교. 교, 교. 학교, 교. 네. 교육, 네. 교육. 오케이. So I read this, Yeah. Vietnamese. Okay. No, no. Think that. 아, 띵. 한국어로. 띵. Yeah. 이거. Okay. 언어 교환 프로그램은 협력적인 환경에서 언어를 배우고 연습하는 데 호전적인 플랜본스로 그래서 플랜폼스로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언어 교환 강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역할에서 네. 뛰어날 수 있는 자격과 기술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은 공유하고 자 하는 언어 애호가 등 보상적인 교육
네네, 교육. 네네, 교육. 기회를 잡는 전문가 등 자격증 갖춘 언어 교환 강사가 되는 것은 만족스러운 노력인 수 있습니다. 네, 노력인 아, 수 네, 잠깐만요. 시행벳 한번 읽고 시간이 되면 한번 무슨 리뷰 해볼게요. 아, 오케이. 네, 또 시행벳. Today, from here. 네. Trở thành một giáo viên trao đổi ngôn ngữ có bằng cấp, kỹ năng và yêu cầu. Các chương trình trao đổi ngôn ngữ đã trở nên phổ biến như là các nền tảng hiệu quả cho cá nhân học và thực hành ngôn ngữ trong một môi trường hợp tác. Với sự tăng cường nhu cầu về giáo viên trao đổi ngôn ngữ, việc hiểu biết về các bằng cấp và kỹ năng cần thiết để xuất sắc trong vai trò này là điều rất quan trọng. Dù bạn là một người mê ngôn ngữ, muốn chia sẻ kiến thức của mình, hay một chuyên gia tìm kiếm một cơ hội giảng dạy đánh giá, trở thành một giáo viên trao đổi ngôn ngữ có bằng cấp có thể là một công việc rất đáng thử. Né, chưa có được yêu cầu kêu chào thân mô chào viên chào đổi nông nữ của bắc cấp kỹ năng và yêu cầu các chương trình trao đổi nông nữ đã trong nền phổ biến như là các nền tăng thứ quá cho cả nhân học và thức ăn nông nữ trong một môi trường học tập với sự tăng cường như tạo về giáo viên trao đổi ngôn ngữ biến hiểu biết về các bằng cấp và kỹ năng cần thiết để xuất sắc trong vai trò này là điều rất quan trọng dù vẫn là môn nhối mẹ ngôn ngữ muốn chia sẻ kiến thức và mình hay một chuyên gia tìm thêm một cơ hội giảng dạy đăng giá cho tân một giáo viên trao đổi ngôn ngữ của bằng cấp có thể là một công việc rất tăng trưởng. Ok. Đâu rồi đó? Nè. À, ý Cái con này. nè à, You sắc say it. À đúng rồi. sắc nè nè xuất xuất sắc nè. Muốn tự nhiên. Tốt sao? À, xuất sắc, excellent. À, excellent, Nè. excellent. Yeah. Ngôn ngữ. No. Ngôn ngữ. This is your mouth. À, ngôn. Ngờ. Yeah. Ngôn ngữ. Ngờ. Ngôn ngữ. Ngờ. À. Ngôn ngữ. Oreo. 네. 그리고 그 내가 그 이거 언어교환 공부할 때세명 하면 좋은 점 뭐가 있냐면요. 바니오이 아. 세 사람하고 공부하면 세 사람 이왜 그러냐면 아 빠이사오 목소리가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 목소리 내가 느끼는 거 토익함 아 토익 혹아바 뉴이 에 남뉴이 베트남 아 아아 뉴이 아코 티엥 아 디프런트 달라요. 그래서 아아 이거 그 소리 듣거나 말하기 연습하는 거는 내가 있으면 나는 예를 들어서 그 학습자 러너 배우는 학생이라고 할게요. 그냥 학생 1 이렇게 학생 2 학생 3 이렇게 하면 이거는 소리가 세개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하면 세 사람 이상 같이 공부하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요거 티엔베 조금 지금 4분 남았는데 한 문장 정도만 리뷰해 볼게요. 요거 요 정도만. Sorry. 네. 언어 교환 강사. 자오 벤, 자오도이 농누. 강사 자오 벤 또는 뭐 따이라고도 해요. 강사 꼭 따이. 남자 강사 따이. 여자 강사 꼭. 아니요. 선생님. 네, 선생님, 에 강사 뭐요? 아이 뭐 뭐이 아, 아이고, 아예예예그 여웬 같은 뜻 다이고 네그 자격 획득 자격 획득 자오딴 쪼딴 뭐예요 쪼딴 become become 되기 예 자오딴 여기서는 자격 획득이라고 하는데 자격은 자격 오케이인데 뭐예요? 몰라요. qualification qualified qualification có bằng cấp hả? Bằng cấp à, chạy chỗ. bằng cấp nè bằng cấp Nè nè. k러면 자오딴 bằng cấp 네, 기술은 꼭, 여기 반값 있네. 반갑. 네, 반값을 획득하기, 받는 갚기. 네네네. 자, 반값이 자격이에요? 자격? I think so. 네, 'Cause 반값? 참 오케이, 거의 깝 네네네. 비난, 기술. 네. 요구, 요구. 요구. 필요 요구 네. 깍중친 뭐예요? Your program. 프로그램 중진 프로그램. 프로그램 중진 자오도이 농누 종넨 법에 인기 있다 누라 깍넨 당규 효과 효과 있는 플랫폼 넨땅 플랫폼 네. 조가 년 조가 년 까년 혹 까년 혹 뭐예요? 인스 something like individual solo 네네 북한 농농 언어 습득 언어 배우는 거 득득한 배우다 네. 런좀모 모의 중콕탁 모 모의 중콕탁 새로 중 In a학교 학교 collaboration 법 environment. 오케이 환경 네. 오케이 네 알겠어요 법다 못본 1분 남아서 네 다음에 또 해요 오케이 오케이 계속 공부해요 못본 1분 남았어요 못본 오케이. 네네 오케이 다음에 아, 네.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수고했어요